빠방하이. 짜장면 싫어하는 분 손. 사실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대중음식 짜장면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많은데요. 옛날 짜장면부터 북한 짜장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짜장면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짜장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60년대 짜장면 가격은 겨우 15원이었지만요 화폐같이 생각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생일, 졸업식, 군입대전, 특별한 날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맛있었다는 어르신들의 추억. 여전히 옛날 그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저 추억 고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걸까요?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검은색 춘장,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 않았습니다. 삶은 콩에 밀,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중국식 장. 초창기 중식 식당들은 재래식으로 직접 담갔는데요, 발효를 오래 시켜 색이 진할수록 맛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된 공장표 춘장, 오래된 장의 빛깔을 흉내내기 위해 카라멜을 첨가, 아예 검은색 춘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세요. 금방 만든 춘장, 2년 된 춘장, 공장표 춘장의 차이. 이 단맛이 나는 캐러멜 춘장, 한국인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렸죠. 재료는 과거보다 풍부한데 예전에 비해 풍미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이거 기름 때문입니다. 옛날엔 돼지 기름인 라드로 춘장을 볶아냈거든요. 깊고 구수한 혈관 막히는 느낌의 강렬한 맛. 하지만 1980년대에 국물성 지방이 나쁜 기름이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중국집에서도 라드를 포기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 예전 짜장면이 좀 더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재료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양파가 주재료이지만요, 이거 옛날엔 너무 비쌌거든요. 아주 소량만 볶아 넣어 향만 배게 했을 뿐 대세템은 무말랭이었습니다. 보관이 편리하고 저렴해 했던 무말랭이,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식감의 짜장 소스와 찰떡이었죠. 이외에도 호박, 당근, 무, 배추 등 철마다 다른 재료를 넣었는데요, 특히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소스가 더 걸쭉했다고 하네요. 양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옛날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불렀고요, 곱빼기는 정말 두 배였다는. 게다가 거의 다 손짜장인 게 국룰. 중식에 입문하려면 면발 뽑는 기술부터 배워야 했고요, 중국집에선 언제나 쿵쿵 면 치는 소리가 들렸죠. 무말랭이랑 라드 들어간 짜장면은 정말 맛보고 싶네요. 옛날엔 짜장면 한 그릇이요 라고 하면 끝났던 주문, 이제는 아닙니다.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다양해진 입맛 때문이냐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정부의 물가 억제책의 결과입니다. 값싼 서민 음식 짜장면, 치킨과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물가지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왔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죠. 그러나 재료값은 오르는데 음식값은 그대로인 상황. 원가를 절감해서 단가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엔 즉석에서 조리해 나갔다면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춘장과 재료를 대폭 줄이고 물과 전분으로 양을 늘려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뒀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면만 삶아서 소스를 부어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없다는 사장님들의 통곡,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가격을 올려받기로 결정. 그렇게 탄생한 메뉴가 간짜장입니다. 옛날엔 500원, 요즘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비싸게 받죠. 기존 짜장면과는 달리 주문 즉시 바로 볶아내는 걸로 차별화를 준 건데요, 진한 불맛이 나는 게 특징. 물과 전분을 섞지 않아 비교적 뻑뻑한 편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탄생한 각종 베리에이션들. 먼저 삼선짜장, 해물짜장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요, 삼선이란 하늘, 땅, 바다, 육해공의 각 재료를 선별해 넣었다는 뜻.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료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 새우, 오징어 정도로 구색을 맞추는 편입니다. 다음은 유닛짜장, 잘게 다진 고기라는 뜻의 유닛. 이름처럼 재료를 갈아서 만드는데요, 씹히는 거 없이 부드러워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딱 좋습니다. 납작한 접시에 담겨 나오는 유슬짜장, 재료를 실처럼 간을 이렇게 채 썰어 넣어 독특하고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고기, 채소, 면을 젓가락으로 함께 집어 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00년대 들어서 유행한 쟁반짜장은 보통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한데요, 중국집 직원들이 남은 재료를 처리하려고 한 방에 볶아서 먹은 게 유래라는 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짜장, 말 그대로 차가운 짜장면인데요, 채친 오이와 편육, 삶은 달걀을 고명으로 올리고요, 짜장 소스에 기름이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식초를 첨가. 다른 짜장면과는 달리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맛은 비슷한데 메뉴가 많아? 했는데 물가 억제책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니 놀랍네요.
짜장면에 달걀을 올려주는 전통,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탄수화물 위주의 짜장면,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려 했던 게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 짜장면이 특별한 이유, 삶은 달걀이 아닌 달걀 프라이를 올려준다는 점. 이렇듯 짜장면은 전 국민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 지역별 특색이 강합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짜장면을 아시나요? 톡과 오징어 무침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 마라도 여행 일정 중 필수 코스라고. 전라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짜장면도 있습니다. 물짜장, 메뉴판에 없어도 웬만하면 만들어주는데요. 전분을 잔뜩 풀어 걸쭉한 국물이 포인트. 춘장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해서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죠. 충청북도엔 울짜장도 있습니다. 해물이 풍부한 울면이 베이스라 짜장면이지만 시원한 맛도 함께 느낄 수 있죠. 통영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우짜면. 우동에 짜장 소스와 단무지를 얹어주는데요. 섞으면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하얀 짜장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선보인 짜장면입니다. 춘장 맛도 나는 것 같고 된장 맛 같기도 한 오묘한 맛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짜장면들, 세계의 짜장면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 짜장면의 원형인 작장면은 중국 산둥성의 면 요리입니다. 원조라 볼 수 있지만요, 짜장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 된장을 사용해 색깔도 훨씬 연한데다 짠맛이 강하고 뻑뻑하죠.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중국인 중에서도 작장면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애초에 짜장면을 본토비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 중국 사람도 많다고 하죠. 일본에도 짜장면이 있습니다. 자자면. 우리의 짜장면보다는 원본인 중국 작장면에 가까운데요. 춘장 대신 일본식 된장인 야끼미소를 사용하죠. 북한 주민들도 우리 못지않게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배에 기름칠하러 가자고 할 만큼 영양식으로 통하죠. 예전엔 지방 주민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드시 맛보는 음식 중 하나였지만요. 요즘은 배달도 되고 장마당에서 짜장라면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냥 봤을 땐 우리 짜장면과 비슷해 보여도요, 전혀 다릅니다. 순수 춘장이 아니라 된장을 섞어서 훨씬 구수하고 기름량도 줄여서 담백하다고 하죠. 북한 짜장면 맛, 우리나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게 탈북민들의 후기입니다. 짜장면, 알고 보니 이복 형제가 엄청 많네요. 혹시 짜장면 유목민 아니신가요? 너무 어렵다는 동네 중국집 맛집 찾기. 맛집도 맛집이지만요, 그보다 별로인 중국집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꼭 피해야 할 중국집 특,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짜장면에서 이런 맛이 난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신맛. 짜장면에는 식초나 신맛이 나는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래된 짜장을 썼거나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뜻. 둘째, 울컹거리는 간짜장 양파. 내가 짜장면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 간짜장 맛으로 주방장 솜씨를 가늠합니다. 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맛을 내기 어려워서 솜씨가 바로 드러나는 메뉴이죠.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짜장 소스와 면을 그냥 따로 담아주면서 간짜장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방금 볶아낸 양파가 죽처럼 물컹거린다면 이건 킹리적 가심입니다. 셋째, 너무 딱딱한 탕수육. 갓 튀겼을 때 바삭바삭 맛있는 탕수육. 보통 중국집에선 초벌로 미리 튀겨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튀겨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튀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군대까지 난다. 구먹이니 찍먹이니 따질 것 없이 손절이 답입니다. 넷째, 빛의 속도로 나오는 볶음밥. 볶음밥은 의외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입니다. 너무 빨리 나온다면 미리 볶아서 밥솥에 넣어두고 내주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참, 맛집 찾기 어렵네요. 짜장면과 스파게티 합성어인 짜파게티. 몇십 년째 짜장 라면계의 원톱으로 대표 외식 메뉴인 짜장면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짜장면을 인스턴트화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전국에 소문난 중국집은 다 찾아다니며 5바이트 나올 정도로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1970년 세계 최초의 짜장 라면이 출시됩니다. 짜파게티, 노노, 짜장면, 이거 런칭하자마자 히트를 칩니다.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해 하루에만 1000박스를 생산했고요. 1978년에는 삼선 짜장면까지 선보였죠. 그러나 이 짜장라면들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스프가루가 면에 균일하게 묻질 않는다는 것. 농심은 신공법을 도입해 커피 알갱이처럼 곰모래 타입의 스프를 개발하는데요. 물에 잘 풀어져 비벼먹는 짜장라면의 제격이었죠. 맛은 중국집 화덕에 센불로 볶은 간짜장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춘장과 양파를 볶아 만든 스프로 불맛을 살렸고요. 여기에 맛을 끌어올리는 조미유로 풍미가 한결 살아났다는 1984년에 출시된 짜파게티. 기존 짜장라면보다 50원 비싼 200원이었지만요, 출시와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스파게티 요리사. 심상치 않은 짜파게티 인기. 짜쓰면 모두 짜장, 짜오띵, 짜장박사. 경쟁사들도 사활을 걸고 짜장라면 개발에 돌입했지만 실패. 동심과 라이벌이었던 삼양은 1985년 짜짜로니를 내놓았지만 인기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짜파게티의 성공은 짜장면의 영역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집 사장들의 불만이 엄청났는데요. 굳이 왜 중국집까지 가서 비싼 짜장면을 먹어? 라는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 출시 전후를 비교해 짜장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사실 베이스가 춘장일 뿐 맛 자체는 중국집 짜장면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어느덧 40살이 된 짜파게티. 지금 먹어도 독보적인 맛인데요. 짜장면, 짜파게티 둘 다 못 잃어. 무궁무진한 짜장면의 세계. 몰랐던 사실이 많은데요. 영상 만들다 보니까 짜장면이 또 땡기네요. 짜장면 못 참치.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랐을 라면의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다다다.